안녕하세요. 도시 여자 전원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농협에 가서 씨앗을 사왔습니다. 씨앗을 구매하실 때 여기 포장 연도가 21년도인지 확인하시고 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21년도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면 묵은 씨앗을 만약에 사게 되면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3월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은 이렇게 몇 가지들을 더 구매하고 지금 이렇게 할 건데 밭에 씨앗을 뿌리러 가기 전에 해야 될게 미끄링그릭입니다. 처음에 저도 그냥 밭에 씨앗을 막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질서도 없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키가 큰 거, 작은 거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밭 크기에 따라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고 키큰 거는 키큰 것끼리, 그 다음에 넝쿨이 많이 지는 거는 많이 지는 것끼리, 그 다음에 해를 좀 많이 받는 거 받아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거지는 것들은 좀 분리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러니까 텃밭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밑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야 된다 봅니다. 저희는 지금 50평 정도 되는데요. 여기에 그 가에 언덕배기가 있어요. 언덕배기에 여기 호박 구덩이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판 다음에 구덩이로 언덕배기에 호박을 이렇게 넘길 거고, 그 다음에 고랑이 10개입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10개 고랑을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분한분 조금 할수 있게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고구마를 두 고랑을 심을 거예요.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, 이 여름 내 줄기 따먹는 게 그게 참 쏠쏠하고 맛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감자, 지금 감자 이렇게 심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오이하고 토마토를 심을 건데 오이하고 토마토는 키가 많이 커요. 그러니까 한 저희 가슴까지 이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대를 아주 긴 거를 세워줘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개의 대만 세우게 되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고랑 자체 내로 다 대를 이렇게 세울 거라서 이쪽으로 심을 거는 같이 배열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. 그리고 고추는 오이나 토마토보다 키가 작잖아요. 한 허리까지, 아니 뭐 이제 허벅지? 무릎은 넘고 허벅지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길이가 되면 이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대를 이렇게 세울 거라서 고추 한 고랑 심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것들은 키가 작은 것들, 소목소목하게 나는 작물들은, 잎채소 작물들은 이렇게 상추, 쑥갓, 시금치 이렇게 이렇게 뿌려줄 거고, 그 다음에 3월 달에 심을 수 있는 게 강낭콩이어서 강낭콩을 여기다 한번 뿌려볼 예정입니다. 강낭콩 옆에 이제 모종 한 4, 5월, 5월쯤 돼서 이렇게 옮겨주는 모종, 그러니까 씨를 받아서 이제 옮겨줄 거, 여기에다가 대파 씨를 이렇게 뿌릴 예정이고, 그 다음에 여기 한 고랑에는 위에는 전구지, 위에는 모종 전구지, 그러니까 여기 모종 전구지를 심고, 그 다음에 씨앗을 여기에다 심어서 이제 다시 이식을 해, 이, 이 모종을 다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을 해줘서 여기는 전구지가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3월에 퇴비를 그 최소한 뭐 2, 3주 놔두고, 퇴비를 뿌리고 나서 2, 3주 놔두고 씨앗을 이나 모종을 심는 게 좋은데요. 그건 가스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작물에 유해한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뿌려줘서 흙하고 이제 같이 버무려지게 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가지게 놔두시고요. 그 다음에 감자는 씨감자를 사서 90일 이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수확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씨감자를 사가지고 2, 3일 정도 실온에 보관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 3월에 완두콩. 완두콩도 3, 4월에 딱,
뿌리기에 좋고, 그 다음에 두뇌, 베타카로탄 피부에도 좋습니다. 한 8, 90일 있으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. 상추, 씨앗 뿌릴 거고, 쑥갓이나 시금치 이런 것들은 지금 3월에 씨앗을 뿌릴 예정입니다. 그 뿌릴 때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겠지만, 오늘의 영상은 어떤 거냐면, 미리 텃밭의 크기를 정하고, 어디에다 심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, 훨씬 더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이렇게 텃밭에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과나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텃밭 크기 재시고 어디에 무엇을 심을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게 설계도겠죠? 계획 설계도를 그리시고 텃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곧 이제 텃그 밭에 갈 거예요. 우리 텃밭에 가서 이제 갈아놨다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갈아놨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씨감자를 좀 얻었어요. 주인 어르신한테 씨감자를 얻어서 그 씨감자를 어디다가 심을 건지 볼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 비닐도 지금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계속 텃밭 꾸미는 일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